누군데?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1월 어느 날 이번 솔로 앨범 작업을 마무리한 재준이 형은 그냥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진짜 재준이 형의 작곡은 가수심과 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있었는데 진짜 멋있다. 얼굴도 멋있고 완전 비슷해. 진짜 천생공부가 대단하네. 사랑해 김재준. 진짜 사랑해. 고맙다. 김재준님, 우리 김재준님 콘서트 한번 있어야지. 나도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초현실적인 상상에 빠진 재준님은 김재준 콘서트 허락하는 의사를 공부했습니다. 1월 7일 밤 8시. 어? 어? 5분 넘었나? 아싸, 빨리 타자지. 5, 4, 3, 2, 1. 그러나 티켓 경쟁은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좋다. 오, 야야야야야야야. 검상. 자리 어디 갔어? 나 40분 동안 계속 놀랐는데 자리 어디 갔어? 김재준님 왜 바라봐주세요? 8시간의 공휴일 끝에 겨우 한 자리를 구한 재준이 형은 공연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 점이 부럽다. 김재준이의 공연을 내가 찍고 조명되는 거야. 그게 되는구나. 설마 공연 이름이 You're my and mine. 아니 나의 그룹이 나이로 내가 짧게 해가지고 너나한테 일어나면 되겠네. 너나한테 내가 팬들한테 다 알려줘서 했다. 너나 고민 나나 고민 알고 나나 그건 팬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된 얘기였습니다. 그 우리 콤도 귀엽다. 그 너나 우리 콤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생각했다고! 점점 미쳐가는 재준이 형은 위대한 김재준 콘서트에 뭘 입고 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엄청 그 위대한 딱한
김재중님은 이거 페인이구만. 김재중님 팬이 된 재중이 형은 김재중님을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알아? 신청곡을 받는다 이거지? 그래, 나는 김재중님의 공연을 오래 막 보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노래를 신청.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다. 그래, 이거만큼 내가 보여준다. 가장 긴 노래. 9분 52초. 얘를 진짜 다 먹고 이거만 하는 거야? 진짜 존재죠. 이건 뭐야? 아,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맞죠? 아이고, 어머니! 짜증나, 진짜! 내가 진짜 김재중 내가 공연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진짜 엄청 좋아하나 어떻게 좋다 미친 거야? 아, 맨날 뭐 김재중 생각밖에 안 해? 니네 맨날 이거만 하는 거네? 이렇게 밥도 물도 안 먹고 오로지 콘서트 아이템만 찾는 김재중님 페인에서 정상인 재중이 형으로 돌아오기까지는 52시간이 다 걸렸습니다. 자기도 그날만큼 멋있는 솔로 가수 김재중의 콘서트. 이제 락커 김재중의 모습을 방콕에서 만나봅시다. 지금 시작합니다.